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 말에 이제 자기의 삶을 담아야죠.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서로 상대방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 말은 그 상대방이 혼란스러운 그런 그 정보들의 이 홍수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분들 머릿속을 자명하게 만들어주는 말이어야죠.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만큼이라도 자명하게 우리가 머릿속을 클리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줘야 하는 게 저희는 보살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자님이 본인 그 보살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기는 진리를 탐구하는데 이렇게 그 실증 안 냈고 남 가르 그거 자기가 얻은 정보를 남한테 가르쳐 주는데 게을리 안 했다.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자기를 그런 식으로 설명했죠. 남들한테. 나는 그냥 정보 캐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주적인 정보죠. 인간 사는데 꼭 필요한 정보죠. 그 정보를 얻으면 남들한테 도움될 정보를 얻은 거니까 남들한테 꼭 가르쳐줘서 공유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도 열심히 가르쳐줬다. 그게 보살도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로만 떠드신 거죠. 근데 그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려고 얼마나 자기 생을 바쳐서 그 진리를 실험했겠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 하기 뭐 어렵네 막뭐 말로만 떠들기 싫네 그래도요 정확한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계속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말 한마디가 탁 나가서 상대방 마음 안에 그 말이 또 씨를 뿌려서 좋은 결실을 맺게 도와드릴 수 있죠. 하여튼 제가 실험해 본 거는 그겁니다. 제가 뭐 다른 활동을 뭐 활발히 한건 아니고 계속 정확한 말을 해드리려고 고전에 대한 정확한 풀이를 해드리려고 또 우리 양심에 우리 내면에 지금 안에 살아있는 똑같은 양심 전 다르다고 안 보는데요. 똑같은 양심을 저라도 대변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서도 똑같이 울리고 있는데 누가 대변을 해줘야 이제 말을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저라도 제 양심을 저만의 양심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인류 보편의 양심이 내 안에도 있는데 나부터 열심히 들어보자. 뭐라고 하는지 그 양심. 그 맞춰 제 안에서 먼저 들어보고 기존의 양심을 소리를 잘 들었다고 알려진 4대 성인들 말하고 비교해보고 그래서도 서로 일치하는 것들은 공유할 만하잖아요. 그럼 남들한테 이건 아무래도 양심이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작업을 잘하는 게 우리가 보살도의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아무튼 말로만 떠들 거예요. 계속 말로 떠들 겁니다. 그말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자명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유튜브나 이렇게 말로밖에 못 듣잖아요. 가까이 이제 저를 이제 보고 옆에서 관찰하시는 분들은 빈틈없이 보셔야죠. 저게 말을 지키나, 지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안 지키는 것 같으면 진짜 말로만 떠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로만 하는 사람 그리고 행으로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못 느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 지난주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런 경우 돼요. 사이비 목사님 나왔잖아요. 말로는 뭐 청산뉴스죠. 자기가 하나도 지킬 생각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 옆에 있다가는요 정신적으로 노예가 됩니다.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 생을 거기 날려요. 최악입니다. 왜냐면 누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자명한 얘기를 해줘도 이미 세뇌돼 있어서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을 기다려야 돼요. 하늘이 제발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다려야 될 때도 많아요. 그 삶, 내면에서 뭔가 그 자명한 싹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전에 도와주기 참 힘들어요. 도움을 줘도 다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 되게 중요한 줄 알고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보시니까 제가 사기 못 치니까 좀잘 관찰해 보시고 좀 이상하면 분석을 잘 하셔서 아, 이렇게 저 사람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 분석하셔서 더 자명해지시길 바래요. 아무튼 자명 말고는 믿을 게 없습니다. 저희 선생님도 제가 처음 들을 때 조금 찜찜했던 거는 결국 그게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요. 결국 찜찜해서 제가
그거는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 선생님 말이지만 요건 찜찜하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찜찜하다. 그럼 버려야 돼요. 그 부분만큼은 선생님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선생님을 뭐다 버린다기보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하나 건건별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히려 선생님의 마음이나 그 입장을 더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 어느 부분에서는 또 흔들리시고 어느 부분은 자명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맞지 사람이 완벽할 리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유튜브 강의 올려놓고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 1, 2년, 몇년 있다가도 제가 고치라고 하는 경우가 담당자들한테 그거 자명하지 않은 것 같다. 좀 고쳐달라. 그 부분 빼달라. 왜냐하면 또 생각하면 더 자명한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때 좀 모자랐던 게 보여요. 이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렇게 완벽하면 좋겠는데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몰라와 자명으로 무장하면 그래도 우리 역량에 몇백 프로는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 200%, 300%. 그게 어딥니까?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나 자리에다 무조건 몰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맡기는 거요. 참나에서 나올 때 그게 자명한지 검토하는 거. 요두 가지. 만약에 자명 안 하면 어떡할까요? 또 맡겨요. 또 맡기고. 자, 에고가 할 중요한 임무가 지금 몰라와 자명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그것도 따지면 또 복잡하지만, 몰라와 자명을 밀고 있는 이유가, 자명한 말을 하려면 자명한 생각을 해야죠. 자명한 생각을 하고 몸으로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자명한 걸 남한테 말로 전해주잖아요. 그러려면, 끝없이 몰라를 해보시면 그게 진짜 자명한지 알수 있다니까. 일단 몰라를 해보세요. 몰라 한다는 거는 참나한테, 기독교분은 성령이라고 이해하세요. 하나님. 참나. 참나 썼죠? 저기 불교분들은 대행스님 같은 분 주인공 그러잖아요. 이때 이제 공을 빌공짜 쓰셔서 원래 텅빈 자리인데 우주의 주인 되는 자리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환극 자리죠. 환극. 내 삶을 끌고 가는 경영하는 참나를 지금 주인공 그러는 거예요. 대행스님. 각자대로 황극이니 뭐니 말은 안 써도 그 감각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인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요. 합당 개념 가지고 무장한 뒤에 도인들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도인이 맞으시다면 정확한 개념을 써요. 용어는 달라도 그 느낌 알아요. 그래서 주인공 할 때는 텅 비어 있는데 우주를 통째로 굴리고 있다는 뜻을 쓸때 주인공을. 불성하고도 구분해서 쓰세요. 대행스님. 주인공 할 때는 내 삶을 경영하고 있는 참나를 말해. 경영하고 있는 불성. 그러니까 거기다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주인공. 이렇게 몸이 아프면 내가 보살도 못 하잖아. 하는 식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파서는 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불성을 구현하기 힘들잖아. 하고 대화적으로 자꾸 돌려버리시면 맡기시는 거예요. 뭔 생각이 나든. 그러니까 자명하든 자명하지 않든 맡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명하든 자명하지 않든 여러분 드는 생각들이 있죠? 다 맡겨버리세요. 맡기면 무조건 더 나아져요. 연금술입니다. 이게 참나의 용광로에다 던져버리시면 거기서 나온 거 무조건 이때보다 더 나은 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때 나왔을 때도 자명해야 맞는데 혹시 그래도 찜찜한 게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자명한 게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쓰시면 돼요. 찜찜한 게 나오면 주인공 요거 좀 찜찜해. 찜찜하잖아 하고 다시 던져 넣으세요. 요거 아직 찜찜하잖아 하고. 자기가 아는데 찜찜한 거예요. 또 던져 넣어. 자명한 게 나오면요. 주인공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고. 내 생각이 나오는데 이거 그대로 밀고 나가기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아버지가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맡겨버리세요.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또 보세요. 자명인가 찜찜인가. 그러니까 이때 양심 성찰이 들어가 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느님한테 맡겨서 나왔다고 그대로 따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고의 무의식에 어마어마한 이 무지와 아집의 오류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정보가 참나로부터 내려올 때
내 무의식 속에서 나한테 그 정보가 드러나기, 이 무의식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왜곡이 돼요, 이미 이때. 그러니까 그때 이 왜곡을 거치면서도 자명하다면 밀고 나갈 만하지만, 이때 거치면서 왜곡이 심하게 일어난 것 같으면요, 자기가 알아요, 찜찜해요. 내 욕심이 감이 돼버린 것 같으면 빨리 다시 몰라 하고 던져 넣으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나오는데, 내 에고를 통해 왜곡된 게 있으면 나는 불순물을 더 털어서 쓰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무슨 혐오하실 필요도 없고,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이럴 필요도 없고, 나오는 대로 다시 몰라 하고 던져 넣으세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고. 찜찜한 게 발견되면, 모르겠다 하고, 그 모든 걸 맡겨버리고, 참나 상태로, 성령 상태로 또 계세요. 또 계시다가 또 생각해 보세요. 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자명한 생각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공 감사합니다 하고 실천하면 돼요. 저기 저 한마음선언 쪽은 반말로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인공이랑 나를 둘러본다고, 예, 주인공 이거 해. 주인공 뭐 고마워 이렇게 하고 가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방편이고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제 강의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뭐 반말로 하는 게 중요하고 존댓말로 하는 게뭐 이게 중요하고 한게 아니고 뭐겠어요? 중요한 건 참나를 알고 맡기느냐가 중요해요. 참나 알고 맡기면 존댓말해도 상관없고, 참나를 모르고 맡기면 반말해봤자 안 돼요. 주인공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주인공 비 오게 해왜안해뭐 이러면 그 싼맛 나죠. 주인공이 어딘지 알고 맡겨야 주인공 하면 자기 안에 참나 상태가 드러나야 돼요. 나의 현존 상태, 거기가 주인공이죠. 생각, 감정, 오감에 이런 에고작용이 아니고, 조연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내면에 텅 비어서, 알아차리니까 공적 영지라고 그러죠. 텅 비어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오감도 아닌 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 몰라 하고 감정 몰라 하고 오감 몰라 해버리면 그 자리밖에 안 남아요. 또렷이 존재하는 나의 존재감, 거기다가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 반말로 맡기니 존댓말로 맡기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방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존댓말로 하면 나 밖에 어디 하느님이 계실까 봐 반말로 내가 나한테 말하듯이 말하라고 하는 것도 그건 대행스님의 방편이고, 저는 저라면 그렇게 설명 안할 거예요. 저라면 그 존재감을 알고 맡기느냐 모르고 맡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알고 맡기면 됩니다. 그거 맡기고 났을 때 깨끗하죠. 알고 맡기면. 여기 이 자리를 알고 맡겼으니까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이 내 마음에서 51%가 넘었는데, 주인공 알아서 해. 아니면 주인공 해주세요 하든지, 아버지 맡깁니다 하고 맡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51%가 되고, 여기는 힘을 잃죠. 맡겼으니까 힘이 빠지죠. 맡겼으니까요. 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걸 노리는 거, 이게 참선이에요, 지금. 맡기는 선이에요. 맡김선. 맡겨버리면 요놈이 힘이 쭉 빠져요. 여기가 힘이 강해지고. 그런데 문제는요, 반말이건 존댓말이건 어디다 맡겨야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있으면 맡기질 못하고 사실 자기가 들고 있어요. 주인공, 오늘 몸이 아파 죽겠어요. 근데 이몸 아프게 하는 것도 사실은 참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인과따라 하겠지만 아무튼 지은 건 내가 짓고 내가 받겠죠. 내가 잘했으면 덜 아팠겠죠. 그런데 아무튼 내가 못했더라도 이 인과를 집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주인공이죠. 인과를 집행하는 자는 아버지죠. 뿌린 건 내가 뿌리고 거두기도 내가 거두지만,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는 자는 하늘이니까 바로 하늘한테 맡기는 거야. 내가 그동안 그 쌓아놓은 공덕도 있을 테니까 좀 끌어다 씁시다 하는 거죠. 제가 부산 가서 요 얘기했더니 오늘 카페에 올려주셨더만요, 녹취해서. 이렇게, 그런데 일단 이게 중요해요. 맡기고 사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거기는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것도 기도죠. 기도인데, 일단 어떤 기도냐면, 맡기는 기도를 한번 먼저 알자고요. 내가 요구하는 기도 말고, 일단은 다 맡겨버리세요. 주인공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아버지만이 카르마를 정확히 압니다. 주인공만이 카르마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뭘 뿌렸고 뭘 거두는지 나도 잘 모르니까, 주인공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맡겨버리고, 쉬실 수 있으면, 자, 일단 뭐가 일어나요? 내 근심 걱정이 줄어들고, 주인공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요, 아프던데도 덜 아프고 해요, 일단.
뭐 병을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차치하고 일단 주인공과 하나 돼서 아버지와 하나 돼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미 명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명상 상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납니다. 일단 그거라도 맛보시라는 이게 기본. 그래서 그렇게 맡기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자명한 생각은 꼭 아버지 명령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들고 그래도 뭔가 내가 볼때 찜찜한 생각이 자꾸 나면 또 맡기시고 아버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공 더 잘할 수 있잖아 하고 맡기는 더 잘할 수 있잖아. 이게 최선 아니라는 거나 알아 하고 또 맡기는. 일단 이렇게 살아가시면 늘 명상 상태에서 살아가실 수 있겠죠.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밖으로 나올 때는 양심 성찰을 통해 나오니까 육바라밀에 맞는 짓을 하겠죠. 그럼 이게 공덕 쌓는 겁니다. 늘 깨워서 공덕 쌓고 안으로는 깨어 있고 밖으로는 공덕 쌓고 이게 일단 제일 기본입니다. 이게 되면요. 지금 어떤 무슨 그 이런 느낌이요. 어떤 기도를 해서 꼭 이루리라는 게 아니라 다 맡기시라는 거예요. 아플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아픈 것도 주인공이 내 카르마에 맞게 아프게 한 거니까 주인공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하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거기 근심 걱정 보태지 말자. 아플 때 아프더라도 맡기자 하고 막 치료를 거부하시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하시되 아무튼 이 주인공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게 실상이니까 주인공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맡기고 좀 쉬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맡기고 쉬자. 요 느낌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맡기고 쉬면서 주인공 뜻에 맞는 양심을 꾸준히 실천해서 공덕을 쌓아가는. 요게 제가 부산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육바라밀 깨워서 육바라밀 하는 삶은 마일리지나 쿠폰을 계속 쌓아가는 삶이다. 당장 안 쓰더라도 공덕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쿠폰을 쓰고 싶을 때 있죠. 그동안 모아놓은 쿠폰, 이번에 몸이 아픈데 병 고치는 데 쓰고 싶다. 시험을 봤는데 합격한 데 쓰고 싶다. 차를 사는 데 쓰고 싶다. 집을 얻는 데 쓰고 싶다. 할 때는 솔직한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간절히 비세요. 제대로 기도하는 법입니다. 이번에 마일리지 쓰고 싶습니다. 쿠폰 쓰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히 주인공, 저게 있으면 내가 보살도를 더 잘할 것 같아. 저게 있으면 더 삶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주인공 아버지한테 솔직한 마음을 빌고 처분을 맡깁니다. 이거는 이번 내가 쌓아놓은 마일리지나 쿠폰이 혹시 있다면 이번 경우에 적용해서 좀 쓰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나아요. 고백하고 또 맡기세요. 왜냐? 결정은 하늘이 하는 겁니다. 왜냐? 하늘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번 경우는 마일리지 적용 안 됨. 쿠폰 적용 안 됨.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 거기서 막눈 부라리고 있잖아요. 그 부모가 뭐못 사준다 그러면 자식이 막 혼자 씩씩대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혼자 막 씩씩대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요. 아니, 나보다 더 카르마를 잘하는 양반이 이번에 적용 안 된다고 느낌이 안 일어나요. 이번에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요. 카피가 안 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쿠폰 적용이 안 되는군요. 묵묵히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나아요? 쿠폰을 더 쌓고 있는 게 낫죠, 마일리지. 묵묵히 깨워서 알겠습니다. 이번 일은 내가 몸소 겪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몸소 겪으면서 육바라밀로 쿠폰이나 많이 쌓겠습니다 하고 가셔야 돼요. 쿨하게. 그래서 지저분하게 굴지 마시고. 쿨하게 가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 자녀가 뭐 사달라고 막 질척거리는데 그거는 지금 너한테 자녀는 사달라고 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이건 너한테 결국 해가 돼. 그래서 안 사주는 경우 있잖아요. 하늘이 지금 그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녀가 멋있겠습니까? 쿨하게, 네, 부모님 마음 이해해요. 하고 딱 돌아서는 게 좋지. 막, 뒷자로 누워있고, 마트에 가면 몇명 누워있어요, 항상. 웃긴 경우 있었어요. 지 아빠한테 아빠가 안 사줘서 뒷자로 누웠는데 자꾸 나를 보고 있어서. 나왜 나를 보지? 나 어쩌란 말인가? 아빠한테 이게 달려가서 아버지를 때리는 경우도 봤어요. 분하니까 탐진 상태죠. 탐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진해서 이제 덫이 어리석어져. 이게 현실 아니니까 우리. 그런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나 절에서 나는 기도만 하면 가피가 와 이런 경우 좋지 않아요. 난 사달라면 아버지가 다 사줘. 이거 불효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 뜻은 묻지도 않고 혼자 요구하는 경우 스타일. 카피가 안 이루어졌다고 또 원망하고 있는 분. 이거 옳지 않아.
쿨하지 못해요. 진짜 효자, 진짜 이 참나 주인공 자리가 우리 부모 자리라면 에고는 효자가 돼야죠. 효자, 효녀가 돼야죠. 이게 올바른 이 하늘과 인간이라면 하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하느님과 인간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자기를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간과 하늘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며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무조건 정치건 뭐건 인간관계건 우주 속에서 우주에서 이 만물의 관계건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 정보가 통해야 돼. 이게 하늘과 소통하는 법입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그 자리, 현존하는 그 자리, 생각, 감정, 오감 너머에 그 알아차리고 계신 그 여러분의 존재의 빛, 그 자리, 존재의 획이죠. 학당 로고가 존재의 획을 그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고죠. 에고 가운데 빛나고 있는 여러분 존재의 획. 이 획에서는요, 이 획에서는 시공도 없고 나아남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원래 하나입니다. 에고 차원에서는 둘인데 존재의 그 핵은 둘일 수가 없어요. 시공 너머의 빛이거든요. 시공 너머에서부터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시공 안에서 알아차린다는 거는 이미 에고의 영향하에 있는 그 알아차림이고요. 알아차림의 근원을 추적하면 에고를 초월해서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에고가 작동을 다 멈췄는데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걸 계속 체험하시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이건 나의 사사로운 물건이 아니구나 하는 거. 말을 참나라고 하죠. 나의 근원이니까 참나라고 하지만 이 참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우주 안에 존재하는 그런 고차원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 못하는 분이 참나라고 하면 에고라고 생각하고 이게 또뭐 아트만이네, 나니, 왜 나라고 하느니 하고 이게 열반이라고 해야 맞지. 막 이런 분들은 체험 못 해보신 분들이 그런 말 해요. 체험해보고 나면 다 이해가 돼요. 왜 열반이라고 했는지, 왜 나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왜 성령이라고 하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자리를 체험하고 나면. 내 존재의 뿌리거든요. 왜 아버지라고 하는지도 알아요. 내 에고의 뿌리거든요, 거기가. 거기다 뿌리 받고 지금 우리가 울고 웃고 떠들고 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뿌리를 모르고 살다 가면요. 영영 부모를 모르고 홀로 살다가는 고아 같죠. 그런데 이 부모가 우주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삶이. 그래서 여기에 뿌리를 박으시고 뭔일 생겨도 몰라 하고 맡기고 늘 아버지와 상의해서 주인공과 상의해서 몰라 하고 맡기고 자명하다고 하는 저 내면에서 참나가 주인공이 아버지가 자명하다고 하는 거 실천하고 찜찜하다고 하는 건 다시 또 돌리라는 거죠. 돌려서 또 맡기고 다시 성찰해 보고 그러다가 혹시 그렇게 쌓아놓은 공덕이 있어야 돼요. 마일리지 없으면 어차피 안 됩니다. 값이 안 와요, 여러분. 나는 빌면 카피가 자라 이런 분들은요 전에 공덕을 많이 쌓아놓으셔서 될 만한 일이니까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해서 나는 전에 육바람일 공덕 하나도 안 쌓아놓고 빌기만 하면 주겠어요. 아버지가 마일리지를 좀 쌓아라. 마일리지가 바닥이다. 잔액이 없다. 요거 말 듣는 것도 안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쌓아야지. 일단 평소에 계속 아버지와 유대감을 갖고 소통하면서 육바라밀의 삶을 사세요. 이게 제일 정석입니다, 삶에. 이게 잘 되다가 가끔씩 요것만은 내가 마일리지 꼭 쓰고 써더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자들도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는데 되면 마일리지 적용된 거고 내가 쌓아놓은 게 있어서 됐구나 하시면 되고 이거를요, 공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포인트 나간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일리지, 자기 쿠폰 나간 거 생각 안 하고 하늘이 공짜로 줬다고만 자꾸 생각하시는 공꺼 바라는 마음이 늘면 이 양반은 앞으로 이제 공덕 날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거 안 돼요. 공덕 오래 유지하는 법이에요, 이게. 영적 재테크 비결이니까 잘 들어두세요. 네. 그 다음에 일단 쌓아두시되 필요할 땐 마일리지 좀 쓰고 싶다고 빌었다가 근데 기대하고 딱 버튼 눌렀는데 이번 상품은 쿠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마일리지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다음에 쓰지 뭐 하고 쿨하게 이번 일은 카르마가 하늘이 나한테 이렇게 이걸 체험하기를 요구하는구나 하고 기분 좋게 육바라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일에 대한 근심 걱정, 그 욕망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 또한 몰라 하고 맡겨버리고 자명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종교의 기도 뭐 가피 은총 다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적인 이 현존
자리, 아버지 자리와 주인공 자리와 함께 즐겁게 수작하면서 이 현상계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에고가 이거를 배워야 돼요. 사실은 초중고 거치면서 이거 배워야 돼요. 어떤 식으로. 예전에는 종교가 그런 걸 가르쳐줬는데 요즘은 이제 이걸 이 맛을 아는 종교인들도 많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고전에 보면 이런 맛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 프랑스의 수도사 유명한 분 있죠. 하나님의 현존 연속 쓰신 분. 그분 글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자기가 어떤 포도주를 담당하는 소관을 맡았는데 그 일을 하는데도요. 느긋해요. 처음 해본 일인데도. 이런 일 많이 해봤냐고. 아니 처음이라고. 근데 왜 걱정 안 하냐고. 이거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 일인데.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고 계시니까 단순히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혼자 전전긍긍 안 한다는 거예요. 기본 발상이. 아버지 이거 아버지 일입니다 하고 맡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저기 대행스님식으로 하면 뭐예요? 주인공 이거 주인공이 잘해야 돼. 내일이 아니잖아. 내일만은 아니잖아. 이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면 거기서 자명한 생각이 잘 올라오면 빨리 갖다 쓰고 찜찜하면 또 맡기고 그러다 자기가 못난 모습 보이면요. 실수도 하잖아요. 그럼 그 양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 수도사.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뭐 변명하려고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한 거 있죠? 끙끙 앓고 계시면 실수한 것도 다 아버지한테 맡겨요. 아버지 저는 이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더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또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것조차 좋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맡겨야 돼요. 주인공은 잘 살려서 쓸 수 있잖아. 주인공 거기서 나쁜 생각이 나왔어요. 선한 생각 나게 만들 수 있잖아. 주인공 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전 못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것마저도 잘 쓰실 수 있잖아요. 하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몰라. 많이도 걸리지 않아요. 한 5분만 맡기고 있어도 또 좋은 생각이 올라오고 힘이 나요. 그 힘 받아다 또 쓰고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어젠가요. 카페 어떤 학당 회원분이 이제 몰라 괜찮아 실천하시다가 아이디어 하나 얻었다. 자기의 그런 못난 모습을 볼 때 그렇군 하면 그러니까 초연한 마음이죠. 그렇군. 그러니까 너가 이렇지. 그 프랑스 수도사도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요. 이 공부는. 아버지 앞에서 왜 사기를 쳐요. 아버지 제가 원래 잘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속을 수 있어도 이 우주 아버지는 안 속습니다. 내 속을 다 아는데 속이려는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솔직해지셔야 돼요. 이 앞에서는. 아버지 제가 또 꼼수 쓰다가 이렇게 됐네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수가 있으실 걸로 압니다. 이런 제 에고마저 잘 살려 쓰실 방법이 있을 걸로 압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그러면 정말 솔직하면서 투명한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죄 지은 거를 나한테도 안 숨기고 남한테도 안 숨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주인공과 함께 참나와 함께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짱입니다. 성숙해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암이 아무리 커도 줄어들면 됩니다. 암이 아무리 작아도 커지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커지고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마음의 암이죠. 이 탐진치가 줄어들면 성공한 거예요. 다 없애서가 아니라 줄어들면 성공한 거예요. 양심이 커져가면 성공하신 겁니다.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하나님과 상의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풀어간다. 그럼 이거 최고의 신앙인이죠. 사도죠. 기독교적으로는 사도죠. 불교적으로는 최고의 보살이죠. 자기 뜻대로 안 해요. 이 중생심 뜻대로 안 해요. 불성 뜻대로 해요. 중생심이 그렇다고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생심은 불성을 표현하는 좋은 도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마디로 화엄세계라고 하면서 화엄의 꽃은 뭐로 피어요? 중생심으로 피어요. 불성만으로는 꽃을 못 피어요. 불성만으로 시공 밖에 있는 불성이 어떻게 시공 안에서 꽃을 피웁니까? 중생심이 있어야 꽃을 피우죠. 중생심 안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꽉 차 있을 때, 드러날 때 51%만 넘기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까 봐. 100%면 최고겠지만 51% 즉 양심이 내 중생심 안에서 헤게모니만 장악해도 맛이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배고파 죽겠어서 빨리 뭐 먹어야겠다는 생각만 충천했을 때, 욕심 100%일 때도, 양심이 거기 투입되면요. 저 옆에 사람도 나만큼 배고프겠지. 이 마음 하나 들어가 버리면 이게 보살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육바라밀로 꽃 피워 버립니다. 좀 전에 탐진치 자체였는데. 근데 탐진치를 아예 없앤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탐진치 그대로 있는데 합기도처럼 상대방이 강한 힘으로 오면 더 강하게 받아쳐버리고 돌려서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강하게 일어날수록 그걸 가지고 더큰 보살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탐진치 약한 걸 걱정합니다, 보살은. 태어났는데 보살이 탐욕이 별로 없어요. 아, 이 보살도 이번 보살도 좀 힘든 거예요. 육바라밀을 좀 하고 싶은데 별로 뭐 세상에 대한 탐욕도 없고 뭐 이성에 대한 탐욕도 없고 그거 할게 없어요. 혼자 선장이나 하다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탐욕이 있어야 그 탐욕을 다스리다가 육바라밀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 여러분 위대한 도인들 있죠? 자, 장담하던데 명예욕, 권력욕, 성욕 다센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 그센 거를 다스렸기 때문에 레벨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애초에 약하죠? 그렇게까지 육바라밀 안 써도 되니까 육바라밀 실력이 안 늘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역경이 약하면 그만큼 육바라밀 실력이 덜 늘어요. 왜? 안 써도 되니까. 아니, 좋은 집에 태어나서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육바라밀 그렇게 안 써도 돼요. 인성도 착해요, 그냥. 왜? 남들이 다 잘해주니까. 잘 대해주니까 그렇게 모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난하게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좋은 것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에고 측면에서는 부러운 삶이 있죠,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근데 너무 과하게 힘들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적당히 힘든 게 좋아요. 적당히 힘들면 여러분이 이겨내려고 육바라밀을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공격이 들어오니까. 또 방어도 해야 되고, 육바라밀 실력을 더 갈고 닦아서 난관을 이겨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겨낼 만한 난관을 계속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난관이 너무 세잖아요. 그럼 좌절해요. 육바라밀 할 의욕을 잃어요. 난관이 너무 없죠. 육바라밀 또 해야 될 의욕을 잃어요. 아니야, 그냥 다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나 가피만 하면 부처님이 다 들어줘. 그 위험한 상태입니다. 육바라밀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하겠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왜 육바라밀 하겠어요?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 직장생활 잘될 때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안될때 여러분이 이제 노노 뒤지고 맹자 뒤지고 강의 찾고 그런 이상하다. 뭔가 난관이 와온 거죠. 그런데 올바른 방식으로 돌파해보고 싶을 때 여러분은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육바라밀을 일이 좀 닦여요, 사실은. 그래서 좀 살만해지시죠? 안 해요. 그냥 하늘이 날 이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난관이 오면, 하늘이 이뻐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 들 때, 그때 또 연구합니다. 왜 내가 하늘의 사랑을 잃었지? 어떻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지?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지해지지. 부모님도 나 사랑하신다 하면 본인한테 효도 잘안 하죠. 부모님이 좀 밀당이죠. 긴장을 좀 줘야, 뭔가 또 경각심을 갖고 움직입니다. 이러다가 유산이 나한테 안올 수도 있겠다 해야 이게 더 찾아가고, 막, 말투도 바뀌고 다. 하늘하고 이런 긴장관계가 하늘이 밀당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에고가 조금만 방만해지면요, 바로 딱 쳐요. 유대, 그 구약, 신약 보시면 유대인들이 하늘과 밀당한 얘기예요. 하늘과 사랑 관계가 돼요. 바로 바람핍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이 또 바로 쳐요. 계속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고를 통해서 이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려면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운다는 말을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적절한 난관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모든 일이 여러분 뜻대로 되길 바라지 마시고, 부처님 교리가 애초에 일체 개고인데요. 일체는 네 뜻대로 안될 것이다. 이게 교리인 종교 분들이 일체를 내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면 이게 뭐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명한 진리인데, 일체 개고, 사성제 중에 하나인데. 그쵸? 그거를 수용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얻고 요거 잃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돈 얻으면 또 인심 잃는 거고, 인심 얻다 보면 돈을 써야 인심을 얻으니까, 인심 얻으려면 돈좀 버리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뭘 중시하느냐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때 저는 여러분 영성을 개발해 보시라고 권하고, 이게 제일 남는 장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체를 내다 버리라는 말씀 드린 것도 아니고 양심 51%를 항상 욕심도 채우시되 양심이 헤게모니만 잡게 잘 끌고 가시는 삶을 사시면 좋겠다. 그래서 몰라와 자명을 오늘 좀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좀 실전 팁들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실 때 있죠? 자괴감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거, 이런 수준이라는 걸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러고 아버지 하고 또 맡기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와 함께 하면 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버지 아시잖아요? 주인공 하고 또 맡기고, 거기서 또 연금술사가 돼서 자명한 생각이 나면, 자명한 생각은, 네, 이겁니다 하고 또 가는 겁니다. 네, 자명합니다. 이거 실천하겠습니다. 이건 좀 찜찜합니다. 아버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다시 몰라 하고 또 맡기겠습니다 하고 맡기고 또 가고. 이 전문가가 보살이고 사도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늘 하늘과 소통하면서 하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이러면 저 화엄경 제가 이번에 했지만 화엄경 일지보살은 여러분 넘봐집니다. 이런 삶이 뿌리 내려야 넘봐져요. 이게 하루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습관화가 돼야 여러분 자연스럽게 보살도로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뭘 기다릴 것도 아니고 다 나한테 있어요. 나의 이 현존, 나 이미 갖고 있어요. 에고 이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갖고 계신 걸 가지고 잘 경영해서 살려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밖에서 뭘 계시와 은총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다 내 안에 이미 있으니까. 예, 이미 있는데 모르고 살던 거, 관심 안 두던 거를 잘 챙겨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